1월 4일날 영타 종목 3일 제약 112일선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수익 다 나왔네요. 자, 우리 공개방 분들은 뭘 할까? 찾아보죠. 태림포장? 태림포장도 괜찮은데? 자, 우리 공개방 분들은 요거 태림포장 식갈복 나온 보세요. 태림포장 식갈복을 해주면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공개방 태림포장 식갈복 했습니다. 1차 바로 들어가시고 5일선 부근 이하로 2차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태림포장 VI 공개방 분들 잡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야, 태림포장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공개방 개탔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크라우드 웍스라. 자, 얘도 지금 박스권을 뚫고 나왔거든요. 한 43,800원, 44,000원까지. 야, 잠깐만. 파동 큰데? 올라가면 얘도 20%인데? 이런 애들도 스윙 가능하죠. 공구리 치고 올라왔고요. 요만큼의 파동이 하나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스윙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흐름이에요. 아직 큰 흐름은 바뀐 건 아닙니다. 큰 흐름이 바뀐 건 아니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구리는 쳐져 있어요. 자, 흐름이 안 바뀐 종목은 반드시 공구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공구리가 있어야 되고 이격이 가까운 자리가 좋은 건데 얘는 이격이 멀어요. 이런 애들은 여기서 애가 이렇게 빡 치고 나간다. 이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대신에 공구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스윙. 짧게 여기 앞전에 요 224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서 우리가 할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손절을 6,650원 잡고서 하시게 되면은 1차적으로 224일선 여기에서 조금 더 가주면 요 추세 상단까지예요. 여기 맞고 빠질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많이 가주면은 뭐한 9,6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뚫고 나가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 돼요. 아씨, 아셉스 뭔데? 이씨, 뭔데? 응? 1차 224까지, 어? 마이너스 여기까지도 한번, 오씨, 단기 수익으로 보는 자리인데요? 얘기하니까 위로 친 거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 허허, 참, 뭐냐. 겁나 웃기네. 이 안에 세력 있습니까? 이 안에 큰 손이 있어. 노바렉스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요 내려가던 흐름이 바뀐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바뀌었는데 보시면은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 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 올라가면 어디까지입니까? 고점이 높아진 만큼 더 올라간다. 그러면 약한 14,800원, 1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앞에 보면 매집 그 매물대 자리입니다. 15,000원. 여기 매물대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가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흐름만 안 깨지면 됩니다. 노바렉스라는 종목은. 요 올라가고 있는 요 흐름만 안 깨지면 되는 종목이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이 흐름이 깨지는 자리가 손절이에요. 자, 손절가는요. 한 11,850원 정도입니다. 여기가 안 깨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뭐한 1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윙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어제 영차 종목 하나 올라갑니다. 3,855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손절이 짧아서 좋습니다. 어제 영차 종목 휴 네시온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작년 9월에 상장을 한 건데 보세요. 상장가 깨지니까 아작났네, 아작났어. 그지? 이래서 이게 신규주는 손절을 반드시 잡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아작난 이후에 지금 봅시다. 요 흐름. 빼꼼하고 처음 나옵니다.
드디어 상장 이후에 미친 듯이 빠졌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평 때리기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애는 나왔잖아. 스윙 중장기 다할수 있어요. 1차적으로 이평 때리기, 그 다음 좀 올라가주면 뭐한 12,000원까지도 올라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단기 스윙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1월 10일 수요일장 영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8일선 3,91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 아이크래프트 한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